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7월 14일 일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요. 자, 역시나 금, 토, 배당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한 방 한 방짜리 아쉽게 코차로 1, 3착, 2, 3착 이런 경주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뭐 경주 따지기보다 내일 일요 경마 집중해서 한살이 하겠습니다. 자, 7월 14일 일요 경마 승부처 과천 3579 홀수 경주네요. 부산 257 그 중에 과천이 7경주 9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자, 오늘 과천 경마는 대가리가 있는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랜만에 계속 달라박스 승부를 제가 권해드렸는데 또 결과도 많이 터졌죠. 내일 일요 경마는 과천 경마는 대가리가 좀 서 있는 경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조철의 주특기 찍어먹기 한방 한방 좋은 경주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자, 과천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 짜리고요. 1억 3천이 넘는 몸값을 자랑하는 1번마 부강질주라는 마필이 나왔죠. 대가리입니다. 거기에 1번 게이트까지 딱 뽑아 들어가지고 빼도박도 못하는 대가리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갑니다. 가다 잡혀도 최소한 2착은 한다. 자, 예측권 10장인데요. 1번 부강질주가 안쪽에서 선행으로 쏘고 나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나머지 선행 마필들은 좀 피곤해졌죠. 4번 강한누리, 9번 드림스카이, 10번 음파파트너 이런 마필들인데요. 자, 아무튼 1번마 부강질주는 대가리다. 자, 요 놈을 놓고 자, 주력 한 방에 아나짜리 한 방 주력 한 방에 아나짜리 한 방 거기에 인기마 한 마리 자, 간단하게 들어갑니다.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배당이 좀 더 나오면 한 마리 정도 더 생각하는데 일단 본 예상에서는 때리고 받치기 딱 두 방이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자, 첫 번째 승부 3경주 깔끔하게 찍어먹기 한 방 때려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700 레이팅 35점이고요. 역시나 대가리는 있습니다. 3번마 더 자이언트죠. 해리카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높아진 부담 중량이 조금 신경을 쓰이는데 자, 그래도 상대 마필들이 워낙 덜덜한 놈들을 만나가지고 뭐 대가리 오는데 별로 문제가 없겠다. 3번 더 자이언트를 놓고 찍어먹기 승부 10장짜리 한 방 더 연타로 3경주 먹은 거 5경주에서 엎어치기로 들어갑니다. 자, 3번 더 자이언트는 대가리다. 부담 중량이 좀 있어도 자, 3번을 믿고 들어갑니다. 3번을 믿고 들어가는데 자, 이 대끼리 맞거니 4번만 스타러시죠. 뭐 대끼리로 팔리고 있는데 자, 4번마 스타러시는 나올 때마다 아사무사하게 좀
팔리고 있는데요. 요번 경주 역시도 그다지 썩 믿음이 가는 대길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꾸역꾸역 갖다 밀어넣었는데 여기까지, 그 전 경주도 바닥에서부터 또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얘는 바닥에서 오면 3착, 조금 서두르면 짧고, 그런 유형의 마필입니다. 자, 4번 마 스타러시, 지금 벌써 전적이 몇 전입니까? 44전이에요. 44전. 그죠? 스타러시 44전에 2착 한 번입니다. 2착 한 번. 44전에 2착 한 번. 자, 이런 놈이 대깨리로 팔릴 정도로 편성은 좀 약하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 우리 대가리 3번 마 더 자이언트는 믿고 때리는 대가리고요. 후차권의 4번 스타러시드보다 한방 요것도 찍어 먹을 거리가 있는 놈이 한 마리가 보인다. 4번 스타러시는 받치거나 빼거나입니다. 자, 그래서 3대가리 놓고 요것도 3경주에 이어서 깔끔하게 때리고 받치기 두 방이면 정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쉽게 쉽게 가시자고요. 과천경마는 부산경마에서 좀 터지는 경주들이 있으니까 과천경마는 알차게 찍어 먹고 가자. 자, 두 번째 승부처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7경주와 9경주죠. 자, 첫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4군 13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제가 요 위에다가 레이스 포인트에 딱 걸린 한방 예측권 20장. 우리 A급 승부는 제가 예측권 10장이라고 그러고 메인 승부는 예측권 20장이라고 그러는데 조철이 항상 때리는 장수만큼 여러분들께 그대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메인 승부는 무조건 조철이 최하 10장, 20장은 때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믿고 같이 조철과 한 배 타고 공략을 하시는 그런 경주가 바로 메인 승부입니다. 자,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인데요. 1번 마 캡틴 타임. 역시 오늘 제가 대가리는 다 공개를 해드리는데 야, 자식아, 뭐 인기 1위짜리를 갖다 공개하고 말고 혹시나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방송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기 1위짜리가 부러지는 경주가 한두 개가 아니죠. 그죠? 조철이 불안하다고 하는 달러박스 경주는 부러지는 확률이 많아도 조철이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거의 들어오는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주든지 대가리만 하나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러는 소리가 있습니다. 조철이 대가리다 하는 마필들은 믿고 때리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마 캡틴 타임은 직전 경주도 경주거리 1400이었죠. 라운더 찰리의 드론 킬러. 요거 우리가 받치기로 먹었던 것 같은데요. 드론킬러 놓고. 자, 캡틴 타임이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그때. 자, 요번 경주는 1번 게이트에. 자, 김용근이가 실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뭐 3번 울트라 삭스나 5번 베스트대로나 이런 놈들 선행 가면 그 바로 뒤를 물고 들어갈 1번. 캡틴 타임은 대가리다. 요놈을 놓고 예측권 20장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후차권이 널널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무려 한 7, 8마리가 우르르르 다 팔리는데 자, 여기서 역시나 주력 한 방이 들어와야 돈이 되는 거죠. 그죠?
불안한 인기마 꺾고 안아짜리에다가 예측권 20장 한번 승부 한번 보고요. 받쳐갖고 갈 만한 마필 한 두 마리 정도만 골라내겠습니다. 여기는 역시나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두세 마리가 또 보이기 때문에 팔리는 놈들 중에서 요 놈들을 걷어낸다면 충분히 예측권 20장 승부가 가능하다 판단이 돼서 자 7경주 씩씩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빠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 오늘 과천경마에서 승부를 한번 보십시오. 1경, 3경주, 5경주, 7경주 전부 찍어먹기 승부로 완짱완짱 조철이 한번 멋지게 한번 걸어볼 테니까요. 자, 7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후반부 메인 9경주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혼합 4군 18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자, 오랜만에 과천경마 마지막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제가 여기 위에 인기도 밀려있는 아나짜리 달러박스 하나 놓고 때린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사전 인기도를 보면 이리저리 펼쳐져 있죠.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9경주를 잡았는데요. 자, 요번 경주도 잘 보면 인기마가 6번마 티즈 모닝, 그죠? 거기에 뭐 11번 울트라 드래곤 뭐 이런 마필들이죠. 3번마 비전 파워도 있고 불화산 홀리데이 참 뒤에 젠틀야라 뭐 이런 마필들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인기도에 밀려있는 아나짜리를 한 놈 놓고 공략을 한다 이렇게 예고를 드렸죠. 인기 1, 2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그죠? 인기도에 밀려있다 그러면 인기 1, 2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터져있다 이미 빨간색으로 번떡되는 빨갱이 막건들은 쳐다볼 필요가 없다. 자, 그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요거는 중배당, 고배당 노리는 승부처로 들어간다. 그래서 두 번째 메인 승부는 중고배당을 노리는 달러박스 승부처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부산 승부는 2경주, 5경주, 7경주입니다. 그 중에 메인 승부가 5경주와 7경주고요. 과천 경마하고 다르게 부산 경마는 배당을 노리는 승부처가 많습니다. 부산 경마는 좀 배당으로 씩씩하게 붙고 과천 경마는 찍어먹기로 따박따박 때리고 들어가면서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조철의 문자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들 요 방송 끝나면 가능하면 하루 전에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경주 당일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이전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입금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자, 부산 2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죠. 육군 1400이고요. 별정 A형 혼전 접전입니다. 이것도 혼전 접전인데 외곽에 7번마 운주가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직전 경주 추입으로 꾸역꾸역 하면서 올라왔는데요. 기실 앞에서 다른 마필들이 엉키는 바람에 거기에 김태형 기수가 외곽 정제로 모래를 피해서 상당히 좋은
정계가 있었습니다. 최적 정계였단 얘기죠. 그래서 요번 경주는 운주가이가 똑같은 경주 정계를 펼치기가 좀 곤란해 보인다. 거기 외곽 게이트에서 이번에는 모래를 좀 막고 버벅댈 경우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자 5번마 드리밍 보이가 대가리예요. 아, 대길이에요. 이 두 마리가. 자, 이 두 마리 인기 1, 2위. 이 두 마리를 깨러갈 달라박 산놈을 골라놨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면 그놈 놓고 구멍치도 뭐 별로 없습니다. 그놈 놓고 7번, 5번 두 방이면 충분하겠죠? 나머지 배당짜리 하나까지 배당 살펴보고요. 일단은 조철이 노리는 달라박 요놈의 두 놈이면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첫 번째 승부처 이경주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로 5경주와 7경주예요. 5경주와 7경주 부산호. 자 이것도 혼전입니다. 국산 4군 1200 핸디캡 레이팅 50점. 제가 아예 요 위에 대끼리가 불안하다 그랬죠. 대끼리 준대끼리는 싹 날리고 가면 되겠습니다. 자 대끼리가 뭐냐. 자 오늘 오경주가 첫 번째 메인입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첫 번째 메인인데요. 자 대끼리가 뭡니까? 1번 태왕신기의 선행, 8번 글로리 크라운의 출입, 그죠? 1번 8번 얘네들 둘이 대끼리입니다. 자 1번마 태왕신기는 직전경주 앞선에 잘 붙여갔죠. 신윤섭 기수가. 자 이번 경주 다실바로 바뀌었는데 선행이 좀 편한 선행은 못 가요. 그러면 안쪽에 갇혀버리면 얘또가 머리가 아픈데 거기다 이놈은 직선에서 답보가 안 되는 놈입니다. 답보가 발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럼 직선에서 라스트 한 발이 항상 그래서 이게 부족한 겁니다. 입상을 할 때도 우승을 못하고 꼭 따이죠. 자 1번마 태왕신기 연승대로 잠한대요. 직전 대비 1km도 올라갔고 아무튼 편한 선행은 좀 곤란해 보인다. 거기에 8번마 글로리 크라운입니다. 최근 3연속 입상이죠. 피치가 좋습니다. 지금 3연속 입상인데 자 4군에서 4군 상금 이빠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팅 꽉 찼어요. 레이팅 50점까지인데 덕분에 58km입니다. 요놈이 대가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 8번 요 두 놈이 대끼리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끼리 맞고는 불안하다. 빨갱이 맞고는 대끼리 준 대끼리는 싹 꺾고 공략을 하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역시나 배팅권에는 뭐 1번 태왕신기, 8번 글로리 크라운 하나짜리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될 건데요. 조철이 노리는 요 하나짜리가 배당이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무조건 저는 도착돼 있다고 봅니다. 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메인 승부 첫 번째 승부 5경주 요거는 상한간방 예약이 돼 있는 것 같다. 현장 예상 꼭 참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5경주 메인이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부산 7경주입니다. 자 혼합 3군 1400 핸디캡 레이팅 65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최대 승부처입니다. 자, 역시나 달러 박스 숨어있는 아나짜리 요번에는 된다. 계속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한 마리 노리고 있는데요. 자, 칠경주가 오늘 두 번째 메인이다. 칠경주가 두 번째 메인. 상한가 한번 가야죠. 요것도 상한가 한번 간다. 대가리가 뭡니까? 1번마 김혜선의 해남해모가 대가리입니다. 자, 직전 경주에 앞선에 잘 붙여갖고 갔는데 결국은 아너칼 낙동전사한테 잡히면서 아쉬운 3착이었어요. 자, 우리가 35.2배 건져 먹었던 그런 경주죠. 우리가 이유식 기수의 아너칼을 놓고 공략을 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때 이쁘게 빠져줬는데, 자, 이번 경주에도 선행을 이게 편하게 못 가면, 직전 경주에도 요놈이랑 비볐죠. 요놈 어메이징 푸다고. 얘는 뭐 원래 푸다닥거리는 놈인데 가도 안 되는 놈이지만 얘를 괴롭힐 수 있는 놈은 2번 어메이징 푸치다. 얘는 뭐 아낄 이유가 없는 놈이야. 그리고 원체 끌리는 놈이라가지고 앞에 가는 놈들은 얘가 다 죽입니다. 야, 1번 막 해남해머 그렇다고 꾹 잡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는 대가리 입상 담보를 못하죠. 1번마 해남해머 그렇게 좀 피곤한 마필입니다. 자, 그러면 10번마 낙동전사냐. 직전 경주의 낙동전사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해남해머하고 어메이징 푸다고 비비는 통에 라스트 한 발 약간의 어부지리성 이착의 냄새가 좀 났다. 그래서 1번, 10번 이 대끼리 맞고는 인정을 못한다 이거예요. 1번, 10번 대끼리 맞고는 인정을 못한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메인 승부로 한번 씩씩하게 들어갑니다. 1번, 10번, 1번, 10번. 자, 1번, 10번 대끼리 맞고는 너나 많이 사세요 하고요. 조철이 두 번 연장 노려가지고 실패를 했던 놈인데 3, 4번입니다. 자, 요번 경주에는 이놈이 드디어 찬스를 만났다. 이번 경주에 찬스를 만났다. 뭐 1번 해남에 뭐 10번 낙동전사 거기에 아나짜리까지 서너 방 정도면 충분히 상한가가 나오는데, 자, 요놈 달러 박스 놓고 주력 한 방으로 깔끔하게 두 번째 상한가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산 7경주까지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 1호경마 조출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승부처 과천 3579 부산 257 그 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이 7경주, 9경주, 부산은 5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네,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 깔끔한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조철이었습니다.